오늘의 뜬 뉴스 시사평론가 김정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유민아빠 김영호 씨, 인신공격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먼저 정리해 주세요. 좀 뜬금없는데요. 뭐 10년 전에 이혼한 뒤에 자녀를 1년에 한두 번밖에 보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민주노총 조합원이다. 이게 왜 지금 인신공격의 내용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예. 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요? 돈이요, 돈. 아. 예, 그런데 이제 그, 이 유민희의 한 살 아래 동생 유나가 그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오늘 이제 보도가 됐어요. 예. 이거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이혼한 뒤에 자녀를 뭐 제대로 보지 않았다. 양육비도 한 푼도 주지 않았다. 뭐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이 둘째 딸인 유나 같은 경우는 아버지는 참 다정다감한 분이었다. 그리고 분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당황스럽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 뭐 그 어느 정도는 그것으로 가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한 거는 사실인데 네네. 그 후에 자녀와 김용호 씨의 관계가 어땠는지 네. 지금 뭐 외삼촌이라고 하는 분의 어떤 그림 논란이 됐다가 그렇습니다. 지금 유민의 동생의 인터뷰 내용으로 좀 가늠해 볼 수가 있다 이 말씀이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또 뭐 민주노총 조합원 얘기는 또 왜 갑자기 나오는 겁니까? 그러게요. 지금 왜 민주노총 조합원이 이게 지금 뭐 이 김영호 씨를 비난하는 근거가 돼야 되는지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뭐 민주노총 조합원이면 돈이 많고 뭐 그런다는 이야기도 아닐 것 같고. 예. 민주노총이 무슨 뭐 이게 그 불법 단체도 아니고. 예. 왜 이것이 지금 이렇게 그 인신공격의 꺼리가 돼야 되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돈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행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 따라서 이제 거기서 학교 측에서 일단 그 1억이 지급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뭐 이거에 대해서도 사랑사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김영호 씨가 또 깨끗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혼한 부부에게는 각각 5천만 원씩 지급이 됐는데 이제 자신은 10원 한 푼 받지 않고 모두 유민이 엄마에게 그 줬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예. 일단 뭐 그것으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해명에 대한 반론이 나온 것도 없고. 네네. 그럼 현재로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다 좀 근거 없는 얘기들인데 이게 뭐 그. 일간지 크게 기사화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도대체 어떤 저의를 가지고 김영호 씨를 이렇게 그 집중 공격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이것저것 다 떠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정치색을 그 끼고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사안이고 또 그런 대상 인물인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 자꾸 정치적으로 그 악용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일단 좀 그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예. 이 김영호 씨에 대한 인신공격이 개시된 시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김영호 씨에 대한 인신공격은 그 여야 원내대표 간의 2차 협상이 무력화된 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정치연합의 조정기능이 무력화된 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부터 어떤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냐면 범국민운동 전개 조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1일 동조단식 그 참가 인원이 누적 인원이 지금 2만 4천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그러니까 한국 작가회도 내일부터 동조가 단식에 들어간다고 또 선언도 했고요. 이러면서 범국민운동 전개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김영호 씨에 대한 인신공격이 개시가 됐다는 건데 예. 이 김영호 씨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상징이자 구심점으로 볼 수 있는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예. 따라서 상징이자 구심점인 인물에게 상처를 냄으로써 이 범국민운동의 동력을 끊으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 저의가 깔려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 그런 걸 주도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건데요. 지금 만약에 이게 우연의 그 일치라고 본다면 너무나 진짜 우연의 일치인데 이게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신공격이 개시되는 시점과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상당히 기획된 부분들, 그러니까 기획된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예. 근데 물론 그게 누구인지는 뭐 그 만약에 실제로 그런 실체가 있다면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 힘들겠지만 예. 아, 만약에 진짜로 그런 기획 세력이 있다면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정치적으로 지금 이 그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비판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될 게 국정원 사찰 의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한 내용인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김영호 씨의 고향이 전북 정읍인데
이게 이 장을 통해서 이 김용호 씨의 가족 사항 등을 캐물었다라는 겁니다. 면사무소 관계자가 확인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김 씨의 주소지는 지금 충남 아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래서 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생지를 직접 찾아간다. 일반인 같은 경우는 출생지가 어딘지 접근하기도 쉽지가 않다. 예. 이런 점에서 국정원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를 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잠깐만요. 그 이 장을 통해서 이런저런 걸 물어봤다는 사람이 국정원 소속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로서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 다만 김 씨의 가족 사항 등을 캐문 것은 그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김영호 씨가 이제 그 병원에 그 실려오기 전날 국정원 직원이 자신의 소속을 밝히고 이 동부병원 병원장을 찾아와서 이 김영호 씨의 주치의인 이보라 씨 등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병원장이 직접 확인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국정원 직원이 왜 김영호 씨에 대해서 캐물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부호가 여기서 당연히 찍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 여기에 나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일단 확인된 것으로 담당 주치 이보라 의사에 대해서 캐물었다. 이건 확인됐네요. 그렇습니다. 또 뭐 카톡 정치 논란은 뭡니까? 이게 이제 뭐 그 과거 혹시 그 기억을 그 다듬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장인 심재철 의원이 카톡을 통해서 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그 반박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거를 이제 그 퍼나르고 전파시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를 비롯해서. 그랬다가 사과했었죠, 그때. 그렇습니다. 네. 카카오톡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이 세월호 특별법이라든지 김영호 씨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새정치연합 쪽에서 제기를 한 것이죠. 예, 예. 자, 그런 가운데 아까 말씀하신 범국민운동적 분위기였지. 오늘도 대학생이나 교수들 거리행진했었고 사제들 미사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뭐 사제들 미사도 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회의도 동조단식 선언을 했고 해외에서도 지금 학자 등이 릴레이 동조단식을 벌이고 있다고 하고요. 지난 5월에 미시 USA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50개 주에서 동시 집회가 열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또 이 그 50개 주 동시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지금 보도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교포들 사이에서도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동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한편에 있고 네. 한편에서는 김용호 씨한테 어떻게든 뭔가 흠집을 내볼까 하는 그런 정치적 움직임도 기도가 있다고도 봐야 되는 거겠죠. 또 움직임들이 분명히 또 포착된 건 사실이고요. 그렇습니다. 참 답답한 양상 계속 이어지고 있군요. 여기까지만 오늘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